방한 중인 엘벡 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KBS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엘벡 도르지 대통령은 어떤 체제나 독재도 영원하지 않다며 북한 정권을 향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라고 충고했습니다. 90년 민주화 혁명을 통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정제 체제로의 전환에 성공한 몽골의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어떤 체제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아, 죽을 더더커 내기름 더더커 더 다른 곳들이 뭐 이래도 붙었다. 군부도 이래도 붙었다. 아, 이렇게도 구실도 나르톰의 구실도 반대인 구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을 방문한 유일한 외국 정상인 엘벡도르지 대통령. 2013년 김일성 종합대학 특강에서 북한 대학생들을 향해 영원한 독재는 없다고 말한 일은 유명합니다. 그때 와서 인 덕질적 어르칠을 인게 여우 어르잠 배드긴 배나 인니 아시게 이곳 후르티드긴 배니 인 올 지링 아르트문 다식다 인 배니 기택 탈라스니 에르사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몽골을 방문한 북한 정치인들이 몽골의 옛 공산주의자들이 아직 살아있느냐고 물으며 놀라워했다는 일화도 전했습니다. 이어 몽골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북한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문 어떤 액츠 운스니 바이굴드가스 가르그저가 테르 쉐이트브루디기 헤르그주울지 아질하시다 혹신 바이르소리 바람틀때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끝으로 북한을 겨냥해 인권과 사유재산 인정, 언론 자유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